여신이다. 사실 야신연당에서 B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웰컴 저축은행과 함께 또 야신연당이 일 한번 일으키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김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세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 박주영입니다. 끝났어. 60kg! 화이팅! 세게!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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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59kg! 와! 와! 이게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정말 재밌게 승리가 그냥 사실 저는 승부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돼. 근데 앞서서 보석은 집에 나오면 변화가 없어. 아 맞다 맞다 까먹어 내가 1등해가지고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거 줄 알아. 그거 가운데 따랑 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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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보고 있나봐. 투수 미션을 성공적으로 네. 끝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각자 등수에 만족하시나요? 네. 네. 당연하죠. 오케이. 59kg.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71kg. 그, 80kg. 와. 네, 엄청났네요. 날씨 그랬군요. 제가 아까 체감온도 20도라고 했는데 취소 30도, 30도. 30도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새롭게 힘든 것 같아요. 야외 촬영은 다 하자. 와! 우와! 무조건 해야 하다. 무조건 해야 하다. 무조건 해야 하다.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요? 네! 네! 네. 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 안 해도 돼요? 저축은행과 야신야덕이 함께한 웰컴 여신 선발대 결론이 나왔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이사님께서 시상식을 또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웰컴 여신 우승자는 나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조금이나마 희망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웰뱅 톱랭킹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